그래 이게 부부지. 나만 애 키운다고 막 독박육하고 내가 돈 벌어오는데 집안 꼬라지를 이따위로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상황을. 떨어져서 부모님 명의로 빚이 20억 정도 생겼는데 아. 주변에서 그거 너가 책임지려고 하면 앞으로 인생 다 포기해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. 나는 상속 포기를 한다고 부모님이랑 법적인 연을 끊어. 그런다고 내 부모가 아니지 않아. 그래서 난 끊어. 지금 만약에 막말로 전산상에 오류가 나서 내 엄마 아빠의 법적인 연이 끊겼어. 만약에 똑같이 살아 지금이랑 전혀 문제가 안 돼. 만약에 부모님 명의의 빚이 존나 많아 그거는 F가 되면 안 돼요.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. 20억 어떻게 갚을 거야. 말이 안 돼.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부모님이 뭐 이렇게 무리하게 뭐 사업이나 뭘 하다가 아니면 사기를 당하셨을 수도 있고 뭐 뭔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었어. 옛날에 그런 사건들 좀 있었잖아.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친부 친모가 아니야. 생물학적인 상관없어. 나는 애초에 낳아준 은혜보다 키워준 은혜가 10곱절 100곱절은 더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저는. 미래 여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어떨 것 같아. 전혀 상관 무슨 상관이야. 좀 아쉬울 순 있지 냉정하게 따지면은. 이제 나는 장인어른이랑 명절이나 이럴 때 술 좋아하시면은 술 비싼 거 사가서 아버님 한잔 드시죠. 아 역시 우리 오서방 올 때가 제일 좋다고 난 그렇게 만들 거야 무조건. 어른들한테 이런 말 안 되지만 집안이 다 뒤졌어 이제 나한테. 왜 다 뒤지냐. 난 미안하지만 유전인 암인지도 볼 것 같은데. 아 암이 유전 그게 될까봐. 미안해 그건 나도 있어. 아 같이 건강검진 받읍시다. 집안에 암 환자들 좀 있어. 왜? 어 밤멜레 애벌레 하면 밤맨다고 하잖아. 만약에 외벌이야 여기서 돈을 버는 힘은 여기서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가정주부를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고 뭐 가정일 안 해봤나. 자취 지금 7년 차야 지금. 같이 살면 일이 두 배로 늘겠지 뭐 세 배로 늘 수 있겠지. 세 배여도 직장 상사 이게 없다는 게에서 이미 벨붕임. 육아와 가사는 다르죠. 물론 저도 애기를 아직 키워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순 없겠지만 애초에 육아를 한 명이 전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. 만약에 외벌이야 공동육아는 당연하겠지만 6대4 7대3 정도는 되겠지. 한쪽이 좀 더 하는 쪽이 있겠지 당연히. 물론 일 존나 열심히 하겠지. 일도 해. 주말에 애들이라도 데리고 나가주고.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없어져 주는 것만으로도 편안하다고 한다면. 만약에 정말 한 명만 키워 내가 주부야 그럼 우리 애가 아니야 애초에 내 애지. 그러면 나 완전 혼자서 키워. 만약에 외벌이 돈을 벌어와 그 돈으로 애들을 키우겠지만 얘가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겠어? 난 내가 그게 안 돼.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도 내 애들이 또 유대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. 피만 뿌린다고 아빠인가. 유튜브에서 본 건데 외벌이야 거기도 육아를 하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거야.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애초에 놀이방에서 와이프랑 애기가 잠든 거임. 그래가지고 남편이 장난감 거실에 어질러져 있는 거 치워.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깨니까 여기 안방에 들어가서 혼자 몰래 자. 그러고 3-4시간 자고 다시 출장을 나가. 나가기 전에 탁자에다가 막 편지 써. 저 애 저기 하고서 재우느라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서 못 깨웠다. 그래서 나도 그냥 조용히 자고 먼저 나간다. 저녁에는 내가 빨리 들어올 테니까 우리 뭐 저녁 맛있는 거 먹자. 난 그거 보면서 그래 이게 부부지. 나만 애 키운다고 막 독박육하고 내가 돈 벌어오는데 집안 꼬라지를 이따위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. 나는 지금 일하고 와서 존나 힘들어. 어질러져 있는 걸로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정리해주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. 그게 부부지.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상황을. 그러고 싶어요 저도. 돼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 마인드셋은 그렇게 두고 간다면 한 마인드. 다 뒤졌어. 전원 생존. 왜냐 결혼을 못할 거기 때문에. 애랑 꼭 하고 싶은 거 있어? 로망? 얼집 땡땡이 꼭 해보고 싶어요. 그러고 와이프가 자기도 참 이러면 안 돼. 진심으로 혼내야 돼. 근데 난 그걸 듣는 둥 마는 둥 그게 내 로망. 아침에 유치원 데리다 준다고 했으면 유치원을 데려가야지. 무슨 썰매장을 데리고 갔다 와 막 이러면 막 뭐라 뭐라 해 막 하면 이제 그냥 게임하면서. 아 안 그럴게. 자기 두고 갔다고 하면서 삐지면 잊었어. 셋째 가져. 아 그러니까 애들 앞에선 혼내. 왜냐 애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. 둘이 있을 때 왜 자기는 안 데려갔냐고 나도 썰매장 가고 싶었다면은 뒤졌어 걔는. 썰매장 옆으로 이사할 버릴 거야 나는. 이미 셋째가 있어. 나 근데 셋째까지만 낳으려고 했어. 둘이 협의를 봤어. 와이프가 낮에 애들 있을 때 혼내고 밤에 와가지고 아 왜 난 안 데려가 이렇게 해. 그러면 넷째 갖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. 그래, 어? 지금 방금 그 발언 좀 설렜어. 위험해. 망상 개맛있게 한다. 어. 아 초삼 사촌 동생이 괴롭힘 당했다고? 너무 어린데? 저는 만약에 내 애가 그런다
현실적인 좋은 태권도 다니는 거 괜찮은데 저는 일단 어른들로 일단 옮겨와요.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확실하게 짓밟아.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유튜브를 은퇴했어. 복귀 영상이 될 수도 있어. 그 애를 저격하진 않겠지.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하겠죠. 이 애가 내 아들이나 딸을 괴롭힌 게 얘 잘못이냐, 그렇게 가르친 얘네 잘못이냐를 따져보고 부모랑 얘기를 해봐. 변수로 그냥 친구 잘못 만나서 얘가 또 이렇게 괴롭힌 걸 수도 있잖아. 아니면 그냥 성악설이 그냥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. 부모는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갈 필요가 없죠. 만약에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와, 이 애 감싸는 게 우선이야. 걔네 집안을 달팽이로 비유를 해. 달팽이 씨 나와보세요. 자꾸 싸고 돌지만 마시고 잠깐 나와보세요. 쭉 나와가지고 눈 이렇게 찡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애 좀 교육 좀 잘 시키시고 해주세요.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들어가면 돼. 저기요 했는데 그래서 여기 눈 하나만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애가 꼬르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면은 바로 달팽이 집 그냥 다 깨부셔버려. 나는 뒤졌어. 너는 내가 방금까지 뭐 아 우리 아들 너 뒤졌다 진짜 뒤졌어 죽여버릴 거야 사회적으로 건 실제로 건. 근데 그 전에 내 와이프랑 한번 얘기를 해볼 듯. 어디까지 할까? 그 정도까지 해도 돼? 물어보고서 형 자식이 가해자면? 일단 죽여버려요. 실제로 죽이진 않겠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짐승을 낳았어. 그럼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학교에서 애가 맞고 와 나한테 일러. 아 아빠 나 학교 갔다가 담임선생님한테 몽둥이 한 10대 맞았다. 나 10대를 또 때린 사람.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. 난 내 아들을 믿지만 선생 같지도 않은 선생들도 있을 확률도 있어. 확률적으로 선생님이 이상할 확률과 질풍노도의 시기 때 내 아들이 거짓말 칠 확률을 파악해봤을 때 선생님이 올고 들 확률이 더 높아.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지.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. 그리고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사과를 드려. 죄송하다 학부모가 이렇게 전화드린 거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제가 제 애를 패기 전에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다 그렇게 하겠지. 저는 학교에서 맞고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는 속상해는 했어. 약을 발라주긴 했는데 절대 뭐라 안 함. 왜 그랬어? 야자 시간에 떠들다 걸렸어. 맞을만 했네 하는데 뭘 이렇게까지 만들어놓냐. 이 정도까지 했지 우리 아빠는. 자 아빠는 좀 마음이 아팠겠지. 난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건 너가 이제 성숙한 거지. 사실 내가 그때 좀 마음이 깊었으면 안 일렀지.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쓰일 거야. 신경 쓰일 거 아니야. 사실 좀 맞으면서 크는 게 맞다고 봄. 그거는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.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애들 존나 패고 싶다. 이 정도는 아닌데 폭력은 안 좋아. 체벌은 필요해. 체벌이 필요한 애들은 있어. 근데 체벌과 폭력을 확실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쪽이다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바뀌지 않는 불문율은 무조건 체벌이 필요한 애들은 있어요. 제 생각엔. 근데 그걸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선생님을 뽑는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. 체벌이 없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선생님을 뽑는 기준을 강화해서 지 성격 따라서 애들 좁혀버리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이 없게끔 최대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.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선생님들 참 많았어. 많았지. 심지어 나 때는 엄청 많이 맞을 때라 선생님한테 맞아서 입원하고 그랬는데 형도 어느 정도 문제긴 했어 아니면 억울하게 맞았어.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때리는 경우는 없고 이 정도까지 맞을 건 아닌데 맞은 적은 있지만 그 시발은 내가 했지. 요즘 애들 대로변에 우르르 모여서 담배 피대. 내가 담배 빼앗았는데 뒤에서 쌍욕하더라. 요즘은 이제 담배를 뺏으려면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게 안 되는 거니까 달라고 하고 개비수 세가지고 돈으로 다시 주던지 뭐 그래야지 뭐. 돈으로 줘도 다시 사지 않냐고요? 그런 불편함을 감수시키고 적어도 대로변에서 학생들이 피는 게 잘못됐다라는 그 인식은 줘야지. 요즘 고딩이 대학생한테 시비 걸어서 돈 뺏는다고 조심하라고 학교에서 문자옴. 요즘 애들 무섭네. 커서 된 게 나다 이X야. 이런 형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요즘 애들 한타까리 하거든요. 그게 커서 된 게 나다 이X야.